SK엔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, 2위 팀, 선두팀의 비결입니다. 이창호 선수와 민상현 선수의 대국을 계속해서 보셨고요. 박진솔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대국 굉장히 네.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. 네, 이 바둑도 여기서부터 치열한 변화가 펼쳐졌습니다. 여기에서는 백이 약간 득점을 올린 장면인데 반대쪽에서는 또 흑이 이쪽을 잡았습니다. 이 바둑도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 되고 있죠. 여기서 한번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세 번째 전투가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. 네. 자. 일단 민상현 선수는 또 이제 위쪽을 일단 뚫어갔는데 네. 흙이 이쪽에 부닥친 게 굉장히 강수죠. 여기를 지금 밀고 들어간 것 때문에 보세요. 여기를 얻어맞으면 형태가 계속 이렇게 우그러집니다. 여기 두었을 때 하나, 끊을 수가 넷, 없는 형태이기도 하고요. 다섯, 여섯, 자, 그래서 일곱, 일단 여기가 뚫고 나가면은 이쪽에 대한 약점을 마음껏 노릴 수가 있죠. 그럼 두 개가 열 있습니다. 한 번에 처리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. 흙도 약간의 템이 노출이 네. 된 것 같아요. 네. 3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자, 근데 여덟, 백이 일단 정리가 백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단 자신의 어떤 좀 퇴각로가 먼저 뚫려놓고 되어야 되는데 네. 아직 백도 이제 나가는 자리를 좀 뚫지 못하고 있어요. 지금 어느 한쪽이 좀 선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결국은 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두네요. 아직은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네. 아니고요. 그럼 이제 흙이 이제 뚫지는 못하고 이제 밀고 나갔을 때 네. 백도 가만히 있기는 굉장히 좀 무난합니다. 이거는 좀 싫은 자리죠. 백도 아마 더 여기서 이제 있기보다는 뭔가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. 30초. 하나, 둘,